안녕하세요. BS 색스폰의 이범석입니다. 오늘 들여다볼 악기는 야마 62고요. 전체 수리가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수리를 받았다는 악기예요. 일단 외관적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외관적으로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천천히. 이쪽부터. 네, 이쪽은 여기 보니까 이게 좀 수리한 흔적이 있거든요. 지금 울긋불긋하죠. 그런데 안쪽에서 너무 세게 누르셔가지고 수리하셨던 분이 지금 보시면 이게 울긋불긋하게 돼 있어요. 네, 튀어나왔죠.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잘못된 수리 방법으로 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한번 튀어나오고 여기 한번 튀어나오고 이쪽에 튀어나오고 네 근데 주인분이 이거 모르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된지도 자세히 안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수리를 했던 작품이라서 깔끔히 해야 하지만 조금 약간 티가 날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수리를 했던. 네. 다음에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 정도. 여기도 하나 딩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네, 물론 다 처리를 해야겠죠. 여기가 좀 심각한데, 그래도 제대로 티안 나도록 제가 한번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눌러봐도 막혔어요. 그죠? 막혀있어요. 이쪽 패드가 찢어져 있네요. 네, 이쪽 패드가 찢어져 있어요, 안쪽에.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일단 보시면 저기 안쪽에 보이시죠? 여기 부분이 네, 여기 찢어져 있죠, 이렇게. 패드가 찢어져 있네요.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패드들이 네, 경화돼 있어요. 딱딱하게. 네, 아무튼 뭐 일단 뜯어 보겠습니다. 그 홀컵이 자리 잡은 부분에서 조금 약간 검게 변해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문제가 됐었던 요 키. 네, 이렇게 찢어졌네요. 이게 연주 중에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쪽도 많이 닳아져 있는 거 보니까 이쪽 부분을 닦으시다가 이렇게 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네, 이쪽 보시면 아이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닳아져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닦아내시다가 아마 이렇게 된 걸로 같아요. 패드가 오래되다 보니까 경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천이나 아니면 면봉이나 뭐 이런 거 문제가 되면. 문대게 되면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다른 패들도 다 오래돼 보여요. 특히 오래된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검게 돼 있죠. 새 패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럽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에 비해 이런 패드들을 보면 네, 하늘의 차이가 있죠. 네,
딱딱히 굳어 있어요. 일단은 뭐 키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악기 상태를 한번 또 볼게요. 네, 아까 찌그러져 있었던 여기 이쪽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울긋불긋 찌그러져 있죠. 안쪽으로도 보니까 네, 보이시나요? 저 안쪽이 여기 안쪽 보이시죠? 네, 뭔가 많이 수리를 했던 흔적이 보이시죠? 네, 이거를 다시 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네, 이쪽 안쪽 덴트를 정확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바디를 이제 유자관하고 좀 분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본드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본드가 정확히 명칭은 에폭시입니다. 네, 이렇게 부서지죠. 네, 좀 단단한 본드인 거예요. 셀마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납땜이 돼 있는 빈티지 마크 6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 야마들은 이런 식으로 에폭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깔끔히 제거를 하고 다시 똑같이 붙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분리하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도 보시면 네, 울긋불긋한 게 보이시죠? 저 부분 이렇게. 덴트를 피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쪽에 이제 덴트볼이 들어간 상태고요. 여기 보이시죠, 덴트볼? 이렇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울긋불긋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쪽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다시 집어넣는. 네, 덴트볼이 안에 있으면 세게 누르잖아요. 세게 누르게 될 경우, 예를 들어 이것도 이렇게 하이스팟이 높은 곳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이거를 대구선 세게 누르게 되면 그쪽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수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머를 가지고 다시 넣어야죠. 다시 그거를, 그죠? 튀어나온 부분을, 그죠? 찌그러지면 움푹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건 오히려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수리인 거죠.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덴트볼을 쓰셨는지 여기에 기스가 이렇게 났거든요. 이렇게 엄청 날카로운 덴트볼인 것 같아요. 덴트볼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보통 덴트볼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걸 쓰셨는지 모르는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날카롭게 파였어요. 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죠? 기스가 엄청나 있어요. 이런 저희들이 기본에 쓰는 이런 덴트볼 혹은 뭐 초점 못 잡지? 예. 혹은 이런 덴트볼. 덴트볼 종류는 엄청 많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렇게 날카롭게 생긴 덴트볼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장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스가 나 있는 걸 보면. 네. 네, 아무튼 잘못된 덴트 수리로 인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시 이제 체결을 하고서 이제 네,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그 바디와 그 입체간에 접착제가 들어갔거든요. 에폭시인데 여기를 다시 여기다 발라서 이쪽에다 발라서 다시 이제 체결을 해야죠. 네, 이렇게 악기가 완성이 됐고요. 일단은 그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찌그러졌던 부분을 어느 정도 복원을 해놨어요. 근데 그 전에 너무 티가 나게 이렇게 수리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복원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더 심각했었던 이제 밸런스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 다 해놨죠. 물론 전체 세척도 했고요. 천천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일단은 외관적으로는 이런 모습. 피조리 패드로 했고요.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프닝도 야마 62. 이게 지금 야마 62 모델이거든요. 야마 62. 네, 그 모델.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있었던 그 덴트 부분. 네, 이것도 이제 울퉁불퉁 혹처럼 나온 부분인데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좀 자세히 좀 볼게요. 네, 뭐 일단 펠트 같은 경우는 뭐 야마하 같은 경우는 뭐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쓰는데 저는 초록색으로 썼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패드를 다 세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오프닝도 정확히 야마하 규격에 맞게끔 이쪽도 네, 그렇게 세팅을 한 모습이에요. 전혀 키손 같은 건 없고요. 네, 야마 62를 제가 수리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이 악기는 조금 약간 그래도 네, 이 악기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외관적인 부분이나 좀 안쪽으로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뭔가 교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약간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분께서는 네, 코르크를 이 마우스피스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맞게 네,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모습이에요. 네, 이게 셀마 S802 같은데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 피스에 맞게끔 네, 코르크도 교체를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해다가 꼼꼼히 포장을 한 뒤에 다시 주인분께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